We should be together, better. 계속 높이친 파도 위를 넘어 발을 맞춰 달려가다 보면 숲을 던져 넘어가 보여. Go beyond the way. 우리만의 pace. 거슬러 명을 해치고 서로를 닮아 가늘고. Go beyond the way. 새로워질 fate. 멀어진 파도 끝에 수로 격해진 물살은 우리에게 주어진 chance. 닿을 수 없을만큼 높이 오른 별이 수면의 빛을 날 감싸주니 힘들어도 지치지 않는 원은 원은 yeah. 부딪히고 다쳐도 믿고 있어 내 온몸은 적신 정신을 몇 번 이고 되뇌고 되뇌면 난 각도 한 걸음. We should be together better. 손을 맞대어 중심을 잡고서 헤이 마저 타고 나는 형이 신영이가 또 네? 메인 댄서인만큼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우리 픽스분들 모이세요. 아. 네 구경하실게요. 픽스 아. 어 픽스 한 명 늦었어. 올라가실게. 2층 지정석. 사실 저는 이 곡의 약간 그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형 나갈 때도 이게 아니라 보여야죠. 한 마디 세가 이런 식으로 어떤 생각? 메인가요? 메인. 네. 내가 지금 물고기를 네. 약간 쳤어요. 이렇게 네. 내가 지금 메기를 잡았어요. 이게 아니라 야. 아 잡았어요. 지금 동작 시원시원하게 뭐, 크게 해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팬분들이 지금 응원봉도 들고 있어요. 자 팬분들 응원법 소리 해주실게요. 와 네. 야. 야. 반갑습니다. 네. 픽스분들 어떠신지 한번 소감 한마디씩. 네. 아, 말을 좋았어. 못하시네요. 네. 지금 너무 감탄하셔가지고 네. 울고 계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댄스 온라인. 네 이번에 저희가 또 첫 번째 정규 앨범으로 이게 또 컴백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저희 첫 번째 정규 앨범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해 드리자면 네. 저희 정규 앨범에는 몇 곡 있죠, 멤버들? 10곡이야. 그렇죠. 또 10곡에 각각 또 다른 매력을 가진 곡들이 우리 픽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많이 자주자주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 또 전 세계에 저희 픽스 분들이 저희 신곡 이번 앨범에 관련해서 보내주신 질문들이 있거든요. 오, 네. 한 명씩 한번 뽑아서 읽어볼까요? 오, 좋아요. 좋습니다. 저 탈까요? 네. 네. 정규 1집 수록곡 중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꼽자면 멤버별로 하나씩. 저는 이번에는 그 1번 트랙인 배드 드림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배드 멋있죠. 안무도 멋있고. 노래도 진짜 멋있고. 저는 또 제가 이번에 또 멜로디 메이킹 작곡에 참여한 2번 트랙 온만 마인드. 이야. 그쵸. 저는 이제 7번 트랙에 여름과 어울리는 아이스라는 곡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10번 트랙인 Here for You라는 노래를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잔잔하고 약간 이제 퇴근하실 때 들으시면 되게 힐링하기 좋은 노래. 노을 전이야. 힐링곡. 와, 노을 전이야. 그리고 또 저희가 영어로만 부른 게 처음이죠. 아, 그쵸. 저는 9번 트랙인 고해라는 제목을 선택해봤습니다. 제목부터 아주 딱 있죠, 고해. 묵직하죠. 그쵸. 노래가 되게 저희가 그 두 번째 발라드거든요, 고해가. 저희 저번 앨범에 천국에 대한 이후, 아스테로이드 트랙은 이후에 고해라는 두 번째 발라드인데 뭔가 연결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뽑아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또 제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번 컴백 준비 기간 동안 가장 노력했거나 성장을 많이 한 멤버 한 명을 뽑는다면 손가락으로 지목 후 이유 설명. 우리 다 같이 한번 지목해볼까요, 그러면? 네. 하나, 둘, 셋! 수훈이 누구예요? 저요? 형이 형. 저, 그 다음에 용이. 진영이. 저는 용이 뽑을게요. 네, 저는 현석이. 네. 현석이는 저. 네, 왜 저는 아무도 안 뽑아줘요? 네? 아, 창대형이 맥스. 저한테부터 이유를 한번. 아, 또 이번에 병공이 형이 처음으로 작곡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굉장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서 뽑았습니다. 고마워요. 네. 저는 현석이를 뽑았는데 이제 현석이가 뭔가 계속 앨범 녹음을 하면서 되게 스타일도 많이 바뀌고 했는데 뭔가 점점 더 자리 잡혀가고 뭔가 실력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뭔가 본인의 색깔을 안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진창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저 용이 뽑았습니다. 용이가 점점 이 뭔가 가수에 대한 그런 눈이 오픈되는 것 같아서 네, 너무 뿌듯하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영이 뽑았는데 네. 그 딱 느낀 부분이 이제 그 저희 웨이브 첫 안무를 할 때 이렇게 딱 던지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한 마리의 이 새가 물고기를 약간 채듯? 네, 진짜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지영이도 그렇고 멤버들 춤을 보면서 약간 이제 시안 영상 봤고 배운 것보다 약간 그렇게 배운 게 많은 것 같아요. 멤버들 하나하나 춤을 보면서 배운 게 많기 때문에 저는 다 칭찬합니다. 좋아요. 저는 삐엑 생각하는데 뭐 현석이랑 이유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작곡을 참여해가지고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좀 더 없어요? 네? 좀 더 없어요? 아, 그리고 머리 색깔도 예쁘게 바꿔가지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아, 고마워요. 우리 한번 진영이 질문을 한번 볼까요? 네. 지금까지 활동했던 컨셉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혹은 해보고 싶은 컨셉이 있다면 사실 이게 뭔가 저희가 좋아하는 거랑 이 뭐 대중분들이나 팬분들이 좋아하는 게 다 다른데 아무래도 저희가 컨셉이 좀 강해서 이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무비스타가 제일 임팩트가 세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용희!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저희가 이제 아직 완벽하게 이제 컴백 아직 안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전 요즘 같은 날들이 계속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계속 바쁘게 스케줄하면서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다 같이 추억도 쌓고 실력도 쌓고 되게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는 것 같아서 요즘이 너무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맞는 말. 이거는 또 한 명씩 다 얘기해볼까요? 저는 아무래도 뭐 저희
첫 무대였던 음악방송에 사전 녹화를 해야 돼서 처음 무대를 한 적이 있어요. 야외 무대에서. 그때 정말 떨렸던 기억이 있는데 떨리면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용이처럼 용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뭔가 바쁘고 이런 게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잠 못 자고 피곤하고 그런 건 있지만 그만큼 얻는 것도 많고 사실 진짜 이게 나중에 보면 다 추억이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시네마 활동 때 뮤직뱅크에서 그 저희 무대를 굉장히 예쁘고 멋있게 맞아요. 저희 너무 감동이었고 맞아요 진짜 진짜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해가지고 맞아요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몰랐던 맞아요 그때 기억이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것도 줬잖아요 커버 무대 그 몬스타엑스 몬스타엑스 선배님 거 엘리게이터 그쵸 KBS 사랑합니다 맞아요 저는 또 신기하게도 저희가 그 팬미팅이 저희가 코로나가 그런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나서 처음으로 좀 대면으로 소수 인원으로 그렇게 공연을 진짜 되게 오랜만에 했었는데 뭔가 그때 되게 진짜 거의 한 1년 만에 하는 거라서 감회가 좀 새롭고 굉장히 팬분들에게도 좀 팬분들과 저희가 서로 좀 뭔가 좀 감동, 좀 뭉클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때 엄청 뭉클했었죠.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 제 질문을 뽑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컴백 노래 안무에 참여한 멤버가 있는지 그 웨이브 타이틀곡에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저희가 아직 그 이름은 못 정했지만 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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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파트가 있는데 거기 진영이 아이디어가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멋있어요. 맞아요. 설명해 거기가 주세요. 거기가 이제 사실 저는 그 노래의 포인트가 거기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저희 안무 쌤도 워낙 너무 잘하시고 훌륭한 분이시지만 이게 뭐지? 저희가 원하는 거랑 그림이 좀 달라서 그걸 좀 약간 맞추고자 이제 선생님이랑 상의 후에 이렇게 멋있는 안무가 탄생했던 것 같습니다. 예스. 네, 남은 것도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바로 읽어볼까요, 제가? 네. 네. 뮤비 촬영 에피소드 들려주세요. 오. 뮤비 보시면은 저희가, 물론 뮤비는 CG가 많이 입혀서 들어가겠지만, 저희가 배에서 물폭탄 맞는 씬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세계관에 있는 그 연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배 안인데, 저희가 그때 물폭탄 맞으면서 촬영했는데 되게 촬영인 거 생각 못할 정도로 진짜 즐겁게 촬영했던 그게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촬영하는 거 찍은 게 있거든요 영상 그래서 나중에 꼭 SNS에 픽스분들 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요즘 시국에 못 노니까 재밌더라고요 그게 잘 못 노니까 이렇게 놀랐어요. 신나서 막 수영장 온 줄 알았죠 맞아 워터파크 간 줄 알았어 자 용이 있어 타이틀곡 웨이브를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저는 이제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항상 그래요. 시네마 때도 그랬고 뭐 무비스타 때도 그랬고 듣자마자 항상 감탄을 합니다. 와 이렇게 좋은 노래가 우리 타이틀곡이라니 빨리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기 그때 듣고 울었죠? 처음 듣고. 그쵸. 너무 감격받아갖고 화장실 가서 빠르게 훔치고 왔죠. 눈물 훔쳤어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웨이브를 듣자마자 우리 멤버들이 다 감탄했죠. 네, 그 여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여서 맞아요. 진짜 기대됩니다. 너무 좋았죠. Next, Genius. 멤버별 오늘의 TMI. 이건 뭐 간단하게 한 명씩 쓰르륵 말해볼까요? 저는 아까 그 맥드라이브인가요? 네. 맥드라이브에 스낵랩을 시켜서 이제 이따가 출처럼 먹어야겠다 했는데 아직도 차에 있네요. 오, 귀엽다, 방금 귀엽다. 오, 네. 차에 진짜. 있네요. 저는 오늘 좀 아침, 좀 새벽쯤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팬분들과 또 소통하는 그 앱으로 팬분들과 또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구두가 신발 작아가지고 여기서 벗고 있습니다. 작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춤추고 와가지고 방금 춤춰가지고 갑자기 발이 좀 이렇게 커졌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더라고요. 용이 저는 아침에 이제 초밥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초밥 좀 생소하지 않아요? 그쵸. 아까 네. 처음 먹고 있길래 초밥 이랬어요. 세트를 시켜서 현석이랑 같이 마시고 좋아요 저는 아침에 이제 여기 촬영장 올 때 다음 그래요? 저희 타이틀곡이 될 것 같은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그쵸 그 노래 너무 좋죠 어떤 게 좀 있어요? 마지막으로 현석이가 이번 활동 컨셉 변화에 대한 소감은? 이번에 저희가 뭐
세라복도 처음 입어보고 뭐 굉장히 밝게 이렇게 컨셉 변화를 시도해봤는데요. 소감 어때요? 청량 컨셉 어때요? 일단 여름에 청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 너무 기뻐요. 잘 어울리잖아요, 여름에 청량하면. 딱 적절히 살짝 더운 시기에 이렇게 나와서 좀 팬분들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옷과 좀 그런 얼굴들, 그런 춤들로 이렇게 컴백을 해서 너무 좋고 저희도 무대를 할 때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뮤직뱅크에서? 네. 뮤직뱅크에서. 저. 사실 뭔가 그동안 저희가 항상 컨셉주얼적인 거를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좀 더 약간 좀 대중적인 그런 노래로 팬분들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오! 아, 뭐야? 이거 어떻게 하나? 야.